그러니까 나는 프랑스인이고 나는 프랑스어 네이티브인데 어머 프랑스어 되게 잘하시네요. 와 식민지에서 왔는데 프랑스어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저 원래 프랑스어가 모국어인데요. 아니 됐고 너는 마르티니 출신이네. 아 우리 식민지 마르티니 출신이에요. 늘 이렇게 소개되는 거에 아 내가 누구인가를 갑자기 깨닫게 되는 그 프랑스 사노운 같은 그런 사람이 경험했던 그 체험들이 에키아노에게도 역시 보인다는 거예요. 에키아노, 듀보이스, 파노 이렇게 이어지는 흑인의 부정적인 자의식의 계보를 또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백인이냐 흑인이냐 이런 범주가 얼마나 유동적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방울 법칙, 원 드랍 룰이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원 드랍 룰은요. 지금까지도 불문율 법 이게 법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누가 흑인인가를 규정하는 일종의 관습이에요. 뭐 이걸 뭐 몇 분의 몇이냐 이걸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사례들로 보면은 32분의 1이라도 흑인의 피가 섞이면 그 사람은 흑인으로 분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2분의 1이 섞이면요. 거의 흑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흑인이라는 표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몰랐고 본인 나는 그냥 백인인 줄 알았는데 1980년대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수지 기로의 핍스라는 여성이 미국에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여권 신청을 했는데 여권이 안 나와. 그래서 아니 왜 저한테 여권을 안 주시냐 했더니 당신 인종 분류가 잘못 기재됐다는 거야. 왜 저 백인인데요? 했더니 당신 흑인이야 라는 거야. 저 백인이에요. 따져봅시다. 따져봤더니 32분의 1 할아버지가 흑인인 거야. 그래서 흑인 해가지고 이게 세상을 놀라게 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흑인이라고 하는 표지를 가진 사람이 가게에 있으면 그 다음은 다 흑인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는 이쪽에 불문율처럼 작동하는 법칙을 우리가 한 방울, 그러니까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흑인이 된다 이런 약간 의미로 한 방울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 되게 먼 얘기 같지만은 오바마 대통령 있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우리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엄밀하게 생각하면 약간 이상한 말인 거예요. 왜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어머니는 백인이거든요.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아프리카인이에요. 뭐 두 분은 뭐 진작에 이혼했지. 오바마가 나고. 근데 어쨌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아 어머니가 백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이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바마는 자기를 백인으로 정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오바마를 백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는 거예요. 거기는 한 방울의 법칙이라는 미국의 오랫동안 내려오는 인종 분류를 하는 불문율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지. 그건 남들이 오바마를 볼 때뿐만 아니라 오바마가 자기를 볼 때도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는 자기를 흑인이라고 얘기하지. 흑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적어도 노예 후손은 아닌 거죠. 아버지가 케냐에서 온 유학생인 거죠. 앞으로 아메리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걸 이제 또 막 되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 그래 노예 후손이 아니니까 뽑아주지 뭐 이런 거 아니야 하는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실 미국 사회에서 아프로 아메리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말이에요. 그게 뭐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래서 오바마의 얘만 봐도 이게 흑백의 구분이라는 게 이게 생각만큼 잘 지어지는 게 아니다. 얼마나 안 지어지면 32분의 이런 걸 따질까. 아, 짠하다. 이런 생각을 약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방울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패싱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요, 1925년에 그 흑인 화가가 그린 악토른 소녀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악토른은 8분의 1 흑인 피가 섞였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차별적인 말이지만, 어쨌든 있는 말이고, 여기 이제 제목을 썼으니까 쓰면은, 8분의 1 흑인 피가 섞인 여성의 얼굴이래요. 그럼 이 여성을 보고, 아, 흑인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성, 이런
흑인들은 백인으로 피싱이 가능하다. 백인으로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흑백 분리가 있던 시절 같은 경우에 백인 전용 미용실, 뭐 백인 전용 상점 이런데 백인 전용 레스토랑에 살짝 살짝 가서 이용하고 싹 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봐. 이런 경우를 패싱이라고 하고 이 패싱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1920년, 30년대 미국에서. 그냥 민족 경계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얼마든지 생긴다는 거죠. 혈통과 외모의 차이인 거죠. 혈통과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32분의 1 한 방울의 법칙에 따르면 그게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 소재로 한 소설들도 있고 또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면요. 정치적인 의미로 일부러 패싱을 하는 거예요. 난 백인이에요. 백인인데 인종차별 반대 운동, 흑인에 대한 인권 운동을 같이 해.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흑인들의 마음 다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이게 착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래 흑인이 돼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은 텍사스 출신의, 텍사스 백인 중산층 출신의 작가인데, 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이렇게 검은 칠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그 자외선을 쪼이면서 피부를 태워. 태닝을 하고, 그래도 다 안 될 때는 이제 뭐 검은 약 같은 걸 바르고 해가지고, 그 딥사우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고 노예제를 했던 지역 알라바마, 미시시피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는 흑인이 돌아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험한 데였거든요. 노예제는 없어요. 그런데 1950년대나 60년대 초반 초까지도 여전히 흑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거기서 위험한 상태였다는 거지. 거길 일부러 가요. 한 달 동안 여행을 해요. 흑인이 된 몸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울을 딱 보고 내가 흑인이 됐네. 근데 갑자기 뭔가 하나의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몸이 싫었다. 이 몸이 말할 수 없이 낯설고 싫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의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나는 못 느꼈지만 나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특권이었는가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죠. 내가 흑인의 몸을 하는 순간 나에게도 너무 낯설고 그러고 나갔더니 아무도 나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더라는 거지. 결국 옆에 앉아서 흑인이 구걸하는데 같이 구걸하고 거기서 밥을 얻어먹었던 거예요. 밥이 아니라 스프였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몸소 실천을 통해서 일종의 참여 관찰을 한 거죠. 참여 관찰을 한 일기를 썼어요. 그게 Black Like Me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것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또 많이 느끼시는 바가. 그게 이제 그리핀이, 이제 자기 몸을 바꾸어서 어느 정도는 태닝으로 되지만 안 될 때는 여기 이제 색이 있는 걸 발라가지고, 흑인으로 자기를 하고, 이 사람은 사진 기자예요. 같이 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이렇게 여행을 하고, 그걸 이제 일기로 남긴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로 일부러 패싱을 해본 경우였고, 최근의 사례로는 2015년에 레이첼 돌레잘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서 깊은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 협회라는 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색인, 특히 흑인들의 인권단체인데, 뭐 그 이름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그 흑인 인권단체의 워싱턴 지부의 지부장을 맡았던 인물인데, 이 사람의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평소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랬던 거예요. 가족이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백인 가정에 태어난 백인인데 흑인 문화에 자기 정체성을 싣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을 가면서부터 하워드 대학이라는 흑인 대학을 가고 흑인 문화에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게 되면서 흑인으로 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피부색도 더 태닝을 하고 머리도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하고 해서 누구나 이 사람을 흑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흑인 인권 단체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흑인의 몸을 했기 때문에 이 이권을 얻은 거지. 이게 발각됐을 때 어떻겠어?
승마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위와 이런 걸 다 박탈당하고 그동안에 소수자로서 어드밴티지 받았던 거 다 박탈당하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이건 거짓말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돌레살이 했던 질문이 또 우리에게 이제 울림 남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더 나에게 이득을 주는 특권을 주는 백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소수자의 지위를 일부러 택했다. 그렇게 패싱을 한 건데, 내가 묻고 싶었던 거는 인종이라는 게 유동하는 범주라면 이걸 바꾸는 건 안 되나? 이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 전환을 트랜스젠더 하는 것처럼 인종은 트랜스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질문을 이 사람이 했어요. 했고 그 질문을 에이 거짓말쟁이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무시한 사람도 있지만, 또 몇 명의 학자들은 아, 이 질문 되게 의미심장하다 라고 받아서 과연 젠더처럼 레이스도 트랜스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논쟁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답은 안 나오겠죠. 다 안 나오지만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인종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거고 유동하는 범주고 누가 흑인이고 누가 백인지 정확하게 정할 수 없다면 그걸 내가 의식적으로 트랜스 하는 거? 이거를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지? 이런 질문을 돌레살은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봄직한 문제 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얘기의 소결로 가면요, 그러니까 인종주의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주로 얘기했던 거는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는 백인의 아름다운 몸, 백인의 하얀 피부를 상찬하는 이면에 검은 몸, 검은 몸에 낙인을 찍는 거죠. 낙인을 찍어서 검은 몸은 열등함과 우매함과 더러움과 운명화되지 못한 것과 이런 온갖 부정적인 의미를 띠는 몸으로 낙인찍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면과 앞면이 이렇게 하나 세트가 돼가지고 백인 우월주의를 이루고 있고, 백인 우월주의의 문제가 생물학적인 인종주의, 고전적인 인종주의를 이제 끝난 문제야 라고 이야기 과연 할 수 있느냐 라고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백인 우월주의는 또 새로운 형태를 부활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백인 민족주의, 또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 같은 정착 식민지, 그러니까 백인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 다수가 되면서 정착을 해서 그곳을 완전히 주민을 바꿔버린 그런 식민지들에서 사실 백인 우월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고 여러 사건들을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그 테러 같은 경우, 테런트라는 인물이 모스크에서 50명을 총으로, 학살이죠, 학살. 이걸 뭐 테러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어떤 변호로는 뭐냐면요, 이제는 백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수자는 아닌데, 소수자는 아닌데 하도 소수자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고 어퍼머티브 액션을 하고 하다 보니 이제 백인이 핍박받는 존재가 됐어. 그치만 얘들아, 우리 백인이어도 괜찮아. It's okay. It's okay to be white. 뭘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명백한 백인 우월주의의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떠받치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제도적인 인종주의인 거예요. 사실 제도적 인종주의란 말을 왜 굳이 또 따로 쓰느냐 하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소유럽 국가들 같은 소위 자유주의를 표방하죠. 대놓고 우리는 독재를 해. 이런 게 아닌 국가들, 자유주의 국가들에서는 다 이렇게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내세우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특별히 뭐 이런 뭐 아시아로 뭐 가는 촉진을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노골적인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차별이 있어. 즉 가해자를 지목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있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 인종주의인 거거든요. 왜? 그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 속에 이게 이미 기입되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경찰이, 백인 경찰이 흑인은 검문 더 많이 해. 왜? 걸렁걸렁하고 얘들이 위험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위험하지? 아니 너희들이 위험해. 보통 백인보다 6배 내지 7배 더 검문을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죠. 뭐 약간 이상한 그 동작을 하면
바로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사회의 제도 속에 인종주의가 이미 기입돼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누가 인종차별이야 라고 식별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제도 자체가, 사회 자체가 누군가를 차별한다. 이거를 제도적 인종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백인들은 나는 차별 안 했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우리 백인 왜 욕먹는데, 우리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되게 문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문제적인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뭐 백인들은 아이들이 별로 안 낳는데 이민자들은 애들 많이 낳고 무슬림은 애들 4, 5명 낳으니까 거대한 대체, 인구 구조가 백인이 적어지는 전환이 일어나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백인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궤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궤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선언서를 내고 막 모스크에 가서 총질을 하고, 나는 백인을 대표해, 뭐 이렇게. 백인들이 너무 곤란하네, 진짜.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 인종주의의 어떤 한 중요한 축으로서의 백인 우월주의는 사라진 바가 없다. 지금도 너무 건재하다. 우리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 계속 귀를 기울이고 얘기 들으면서 비판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른 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 막 9시 반까지 하라 그랬는데 막 20분 막 넘기고, 질문 받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앞으로 2강, 3강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냥 계속 가오시는 걸. 이 약간 장사 속에 제가. 아니면 질문을 지금 당장 안 찾아드시잖아요. 근데 계속 들으시다 보면, 아, 근데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당장 생각나시는 건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실까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만 받을까요?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7시 시작이에요. 아, 네, 다음 주는 7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영화를 다음 주에는 I'm Not Your Negro라고 하는 다큐 영화인데요. 그거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7시에 시작이에요. 7시 와서 먼저 영화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